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두이노를 처음 배우셔서 이제 아두이노 이제 IDE 바로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할 때 윈도우즈 그리고 맥 그리고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잖아요. 각 운영체제마다 이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아마 그걸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라즈베리 파이가 리눅스 컴퓨터라면은 거기다가도 이제 아두이노를 설치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아두이노를 프로그래밍하고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앞서 설명한 아두이노 IDE를 리눅스용을 설치하셔서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IDE가 아니라 파이 퍼마타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파이썬용 퍼마타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 퍼마타를 설치를 하고 디지털 입출력을 제어를 하고 그리고 아날로그 입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이 퍼마타를 이용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파이 퍼마타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파이 퍼마타를 사용하기 전에 파이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라즈베리 파이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요.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라즈베리는 우리나라 말로 산딸기를 뜻하고 뒤에 파이는 우리가 먹는 걸로 아는 파이가 아니라 PI, 이제 대문자 P, 소문자 I로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약자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파이썬 통역기, 이제 파이썬 통역과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원래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인터프리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그걸로 이제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기 위해 컴파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아두이노나 컴퓨터에 업로드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실행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컴파일 과정이 이제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계 컴퓨터한테 이제 전달이 돼서 명령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터프리터예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은 곧바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한테 이제 전달이 돼서 바로 이제 기능이 실행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앞에 첫 번째 강의처럼 스크래치도 많이 사용하지만 파이썬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파이 포마타가 이런 파이썬 관련된 패키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 포마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LX 터미널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X 터미널을 실행해 주시면은 이전에 한번 봤던 이제 앱겟을 통해서 sudo apt-get 하신 다음에 install python pip python serial이라고 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합니다. 이 python-pip는 바로 이제 python 패키지들을 이제 관리하고 설치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 pip라는 프로그램 설치를 해 주시고 python-serial은 바로 이제 아두이노를 시리얼 통신으로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python-serial 해서 이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딱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은 중간에 이제 디스크 공간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하면서 계속 할지 물어보는데 그냥 y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파이썬 패키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드렸죠. 파이썬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 이 PIP를 이 sudo pip install pyformata라고 입력을 하셔서 이 파이썬 패키지인 pyformata를 설치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배우시고 그리고 또 프로세싱과 관련된 걸 배우셨을 때 둘이 통신을 할 때
아두이노에다 포마타를 설치를 한 다음에 프로세싱에서 제어를 하셨잖아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두이노에는 기본적으로 포마타가 이제 깔려 있다고 이제 전제하고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로 이제 파이 포마타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중 첫 번째로 디지털 입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 포마타를 이용해서 아두이노에 연결된 이제 LED나 버튼을 한번 제어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에는 LED 버튼, 560옴 저항, 10kΩ 저항이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560옴이 아니라 335옴을, 225옴을 저항을 사용했고요. 회로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두이노 많이 사용하셔서 간단하게 연결하실 거고요. 그래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USB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USB는 지금 라즈베리 파이 쪽에 USB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회로도에 보시다시피 지금 버튼이랑 LED가 지금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13번과 그리고 8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준비가 됐으면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다시 또 LX 터미널을 실행해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sudo 띄고 nano 띄고 digital py.py라고 입력해 주시는데 이 py라는 확장자는 파이썬 코드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py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 nano 같은 경우에는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에디터인데 넘어가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노트패드나 다른 이제 텍스트 에디터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는 파이썬 코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다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from py 포마타 한 다음에 import하고 아두이노 그리고 util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이제 파이 포마타라는 그쪽 모듈에서 이런 아두이노나 util과 관련된 기능을 불러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아래 보시면은 그냥 import, from 없이 import time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tim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import time 해가지고 불러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ard equal 한 다음에 아두이노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dev, tty, acm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바로 이제 시리얼 연결을 할때 이제 그 린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치 같은 것들도 이제 파일처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파일 경로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연결한 아두이노에 대한 디바이스 장치 이름이에요. 그래서 슬러시 dev 슬러시 tty acm 0 대소문자 구분해 주셔서 이렇게 가운데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해 주시면은 이 아두이노 관련된 클래스가 이제 초기화하는 명령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pin 언더바 버튼 하고 equal board.getpin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파이 포마타 쪽에서 어떤 이제 아두이노 보드 위에 있는 특정 핀을 이제 딱 이제 아예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뒷부분에 이제 그 어떤 핀과 관련된 이제 메타 정보, 그리고 핀과 관련된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에 따라서 D 또는 A 한 다음에 콜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핀 번호에 해당되는 거 입력해 주신 다음에 콜론 해주시고 입력이면 I, 출력이면 O, PWM 아날로그 출력이면은 P 이걸 입력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S 서버도 있는데 파이 포마타 쪽 이제 그 문서를 보시면은 이제 서버도 있긴 있는데 아직 지금 버그가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I, O, P 해가지고 입력, 출력, PWM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와 같은 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프로세싱에서 포마타를 이용하는 거랑 상당히 좀 다르긴 한데 이건 이제 파이 포마타 만든 개발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 포마타 같은 경우에 어떤 입력 값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그 util 쪽에서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해주셔서
보드라는 변수를 받아서 선언해 주셔서 그 이터레이터 관련된 스레드 어떤 작업을 실행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버튼 값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pin button. enable reporting이라는 명령어로 호출한 다음부터 이제 리드를 읽어야지만 이제 값을 읽을 수 있다라고 지금 문서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쓰면 되고 만약에 앞에서는 지금 pin underbar button. enable reporting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력 값을 읽다가 나중에 입력 값을 읽을 필요가 없다면은 점 하시고 disable underbar reporting 하셔서 그걸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퍼마타 쪽에서 어떤 입력값을 받을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써야 된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똑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time.slip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 딜레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건데 time.slip에서 이제 인자는 이제 실수 형태를 봤는데 이게 초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을 입력하시면은 1초로 멈추는 거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0.01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바로 이제 100분의 1초를 멈추라고 이제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전반적인 코드를 한 번씩 훑어보면은 첫 번째로 파이포마타 쪽에서 아두이노 util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오시고 time을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두이노 관련된 거 시리얼 포트명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입력값을 받을 버튼 핀 여기서 디지털 핀 중에 8번을 입력 형태로 해서 여기다 할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다시피 핀 버튼 리드를 통해서 이제 입력값을 읽을 거니까는 it.start pin button.enable reporting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 C랑 C++ 개발하실 때는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입력하셨잖아요. 파이썬에서는 세미콜론 입력 안 하시고요. 그리고 while문 같은 것도 보시면은 괄호가 아니라 입력하신 다음에 콜론, if 문도 입력하신 다음에 콜론 좀더 깔끔하게 입력하실 수가 있죠. 대신 이제 그 행, 줄, 여기 간격을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while 입력하고 스페이스를 두칸 띄고 if 입력하고 다시 여기서는 두칸 띄고 더두칸 띄고 이런 것들 줄 맞춤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또 드리면은 여기서 while true면은 무한 반복이죠. 그래서 지금 time slip도 이 while 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반복문이 딱 진행이 되면은 첫 번째로 pin 버튼에서 이제 read 해가지고 값을 불러와요. 그러면 이 pin 버튼에서 read라는 값을 읽어오면은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true, false로 이제 구문이 되고 tru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인 경우에 board.digital 13 write 1 이렇게 딱 표시가 돼요. 지금 pin 버튼 같은 경우에는 gap, hyphen, underbar, pin 해가지고 d, 콜론, 8, 콜론, i 해가지고 이제 pin을 할당해서 제어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이제 보드 점한 다음에 디지털 여기 배열 기호 딱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그핀 번호 한 다음에 점 라이트 1, 라이트 0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다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컨트롤 X를 누르시면은 나노 에디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대문자 Y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Y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네임을 묻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나노를 실행할 때 이제 그 파일명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눌러 주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제 코드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앞에 파이썬 띄고 아까 작성한 파일명 digital.py라고 입력하시면은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LX 터미널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가 python digital 마찬가지로 탭을 누르시면은 좀더 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고요.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LED가 켜지도록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버튼이 눌린 거를 인식하는 것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LED를 껐다 켜는 것도 라즈베리 파이예요. 그래서
지금 퍼마타로 통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라즈베리 파이가 아두이노의 버튼 값에 따라서 지금 아두이노의 LED를 껐다 켰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아두이노에다가 제 아날로그 그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한번 연결을 해서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ED와 조도 센서를 연결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재료는 LED와 조도 센서, 그리고 560옴, 10kΩ 저항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로도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조도 센서 할 때처럼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회로도 연결해 놓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금 USB가 지금 라즈베리 파이 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PWM으로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LED가 지금 9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다음으로 조도 센서가 아날로그 입력, 그리고 풀다운으로 이제 그라운드 쪽이랑 또 5V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 나노 해가지고 디지털.py 했던 것처럼 LX 터미널에서 수도 나노 아날로그.py라고 해서 새로운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해주시고요. 파이썬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보는 것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LED 언더바 라이트 한 다음에 핀 라이트 점 리드라고 했는데, 앞서 지금 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A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으로 지금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A0번 핀이 이제 아날로그 입력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아날로그 핀의 입력 값을 불러오면은 0에서 1 사이의 실수 값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LED 언더바 라이트에 이 입력 값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간혹 가다 이 리드라는 명령어를 호출했었을 때 실패해가지고 이 변수에 none이 할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받았다면은 아날로그 출력도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의 실수 값을 이제 입력해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도 센서 밝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1 빼기 조도 센서의 밝기에 해당되는 LED 언더바 라이트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LED의 밝기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앞부분까지 아까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 동일하고 초기화하는 거 동일하고 여기 갭 언더바 핀에서 아날로그 0번 핀에 입력으로 핀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핀인데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PWM이라고 해서 앞에 A라고 입력해 주시면 안 되고, 디지털 핀인데 콜론 9번 콜로 한 다음에 PWM으로 쓸 거니까 P라고 입력해 주시고, 여기 부분은 이제 그 입력값 사용할 거니까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앞이랑 여기서 이제 반복문 안에서 LED 언더바 라이트에서 핀 언더바 라이트 값을 불러오시고, 핀 언더바 라이트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만약 실패하면 none이 할당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none이 아닌지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none이 아니라면은 그때 1 빼기 LED 언더바 라이트에서 그 값을 이제 LED의 밝기로 설정해라. 결국은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주위 밝기가 밝으면 LED가 어두워질 거고, 주위 밝기가 어두우면 LED가 밝아지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LX 터미널을 실행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파이썬 아날로그 파이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기다리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조도 센서를 어둡게 하면은 LED가 밝아지고, 제가 좀더 이제 분간을 할수 있게 한번 더 밝게 해볼게요. 플래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조도 센서 값을 밝게 하면은 LED가 이제 어두워지고요. 이렇게 조도 센서를 반대로 어둡게 하면은 LED가 밝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두이노가 조도 센서를 인식해서 자체적으로 LED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조도 센서 값을 라즈베리파이에서 인식을 하고 다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LED의 밝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파이 포마타, 그리고 파이 포마타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려고 이제 LED랑 버튼, 조도 센서를 이용했는데, 다른 디지털 센서와 액추에이터, 그리고 다른 아날로그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즉 여러분들 지금 LED, 지금 USB로 지금 아두이노를 연결했잖아요. 지금 그 USB 허브라고 해가지고 USB를 이제 여러 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요. 아두이노가 만약 여러 개 있다면은 그 USB 허브를 이용해서 USB를 아두이노를 라즈벨파이에 여러 개 연결하신 다음에 한번 제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이제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아두이노 해가지고 보드를 이제 초기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아두이노 초기화하는 보드와 관련된 이제 변수들이 이제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라즈베리파이 하나만으로 많은 수의 아두이노를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식으로 하는 프로젝트나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